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이 시작됐다는 거 널리 알려주시고요.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서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예고를 했지요. 필드에서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토록 타핑이 나는 이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뒷땅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근데 타핑은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본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네, 어프로치 하실 때는요, 오픈 스탠스를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은 뭐 가운데 두시든 뭐 오른발 앞쪽에다 두시고요, 클럽 페이스는 약간 오픈을 하시고요, 스윙 궤도는 아웃 투 인 궤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투 인궤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웃투 인궤도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아웃투 인궤도를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로봇가 되는 거예요. 자, 스윙 궤도를 한번 보세요. 아웃투 인궤도죠? 이거는 하향 타격이에요, 상향 타격이에요? 하향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웃투 인궤도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선 이렇게 놨을 때 인에서 아웃, 아웃에서 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향 타격을 하니까 그냥 이 우리 소위 대가리라고 하는 이 공의 윗부분을 빡 쳐서 이게 스컬샷이라고 하거든요. 때로는 굴러가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정석으로서 플레이하기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핀 주기도 좋고, 제가 그 뒷땅이 나는 분들에게 이 솔루션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이러한 공식으로 치는 분들은 어프로치가 거리 조절도 안 되고 백발백중 짧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과 응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선수는 좀 더 가파른 시간대도 좋겠지만 여러분 쪽에 있는 곳이 3시라면, 제가 딱 내려다 봤을 때 위가 12시, 아래가 6시면 이쪽은 3시잖아요. 그래서 2시와 4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뒷땅 나는 분들은 너무 안쪽으로 빼니까 만날 부분이 많다고 그랬고, 이 바깥으로 빼는 분들은 오늘 이 현상 같은 경우 만날 곳이 없으니까 처음에 만난 곳이 타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무척 빼서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타핑을 내지 말고, 그분들은 타핑이 나는 분들은 내시를 이용을 하세요. 백스윙을 여기에서 안쪽으로, 이분들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주 이골이 낫거든. 그러니까 뒷땅이 안 나고 내시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터치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핑이 나는 분들, 그냥 여기서 완전히 빡쳐서 따르르 굴러가는 그런 공들이 나오는 분들은 내 백스윙을 내시로 빼려고 노력을 하면 바깥에서 내려왔던 이 2시 방향과 4시가 만나서 3시가 되거든요. 그 효과가. 또 여기에서 안에서 가다가 맨날 뒷땅 나는 분들은 2시로 빼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공만 깔끔하게 탁 맞아서 바박 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딱 나왔네. 러닝 어프로치를 할 거냐, 공을 세울 거냐는 백스윙을 어떻게 섞건 간에 내가 2시로 빼면 얘는 세우는 어프로치가 돼요. 4시로 빼면 얘는 공을 굴리는 어프로치가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연습 되게 많이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2시로 빼서 손목으로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치는 걸 되게 연습 많이 하시라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간에는 4시 방향으로 손목으로 진짜 1m만 치는 방식으로, 1m만 놓고 이런 식으로 1m만 치겠다. 놓고 안쪽으로 4시 이렇게 치겠다. 또 4시 놓고 이렇게 치겠다. 또 4시 딱 본 다음에 4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공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지금 봐요. 이제 내가 백스윙을 4시로 뺐을 때는 얘가 공이 떨어져서 떼그르르르르 굴러가요. 보세요. 자, 조금만 스윙 크게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 쭉 해서 어때? 굴러 올라가죠?
근데 이제 2시 방향으로 가. 2시 방향은 여기잖아요. 2시 방향으로 빼면 적극 응? 똑같은 스윙으로 했다는 생각을 해도 그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안 가. 또 다시 4시 방향으로 살짝 빼면 요 크기 이렇게 하면 쭉 해서 굴러 올라가. 근데 2시 방향으로 딱 빼면 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습을 4시 2시 해서 만약에 내가 뒷땅이 너무 심하다는 분들은 2시 방향을 좀 강화해야 되고 왜? 아우트 인궤도로 해서 공이 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탑핑이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은 뒤쪽 4시 방향으로 빼서 약간 땅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유왕으로서 어프로치를 할 때 뒷땅, 뭐 탑핑이 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솔루션을 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응용을 해서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뭐 요즘이 되면 어프로치까지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숙제해서 여러분들 스코어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